정부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과연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꺾일 수 있을지 정부 대응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예.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뒤 그 뒤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기자,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배경은 뭔가요? 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월 16일 29번째 확진자부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구 첫 감염 사례인 31번 확진자가 방문한 대구 신천지교회와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자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좀 늦었다, 좀 더 일찍 심각 단계로 상향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지난 11일 28번째 확진자 발표 뒤 추가 확진자 소식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인 13일 경제계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의 코로나19 종식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긴장은 정부가 할 테니 국민은 안심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발언은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김 기자, 결과론이긴 합니다. 결국 정부가 사태 초기에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경제 심리 안정도 잡고 코로나19도 잡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때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확산 초기에도 이미 그때도 일부 전문가들이 위기 경보를 격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심각 단계 발령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을 때 내려지는데요. 때문에 일부에서는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29번이나 31번 확진자가 나온 시점부터 위기 경보를 높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심각 단계 발령 대신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늑장 대응이란 비판입니다.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일찍이 현 단계인 경계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심각 수준에 준하는 상태로 이 감염병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죠. 29번 환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환자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지역과 사회 감염이 시작된 거구나. 아마 다른 곳에도 29번 같은 환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더 강력하게 환자를 찾는 작업을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김 기자, 특히 네. 31번 확진자 말입니다. 이 31번 확진자가 다닌 대구 신천지 교회가 슈퍼 전파지로 이렇게 급부상을 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18일 대구 지역 첫 확진자가 된 31번 환자는 지난 7일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세인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였는데요. 이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도 거부하고 대구 신천지 교회를 두 번이나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다른 신도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70 요양원 등 집단 발병지도 신천지 교회 연관성이 있고 전국의 확진자도 이 교회와의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국 확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잇따라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 이 집단 발병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나요? 네, 폐쇄된 정신병동이 있는 이 병원에서만 네. 26일 기준으로 7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장기 입원 환자들의 영양 상태 불량과 밀폐돼서 환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취약한 환경을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직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대남병원 자체 조사 결과 환자들이 외박과 보호자면회 등 외부 접촉 기록이 있어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이 정부가 경북 대구 지역의 집단 발병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무섭게 번지고 있는 대구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의 사태 해결의 관건이라고 보고 4주 안에 대구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2주 정도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현재 중수본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신천지 교인들과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 시민 4만 명을 전수조사하고 또 2주 동안 신속한 치료로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성훈 기자, 예. 이제 오수용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신천지 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번 사태의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신천지 교회로부터 교인 명단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부는 지난 25일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교인 21만 2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24일 신천지 교회가 협조하겠다고 밝힌 교인 수와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전성도 24만 5천 명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신천지 측은 국내 방역과 조사에 필요 없는 해외 인력은 뺐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3만 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문점이 있어요. 이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에는 교육생이 빠져 있다고요. 네, 예비교인격인 교육생은 교인들과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크지만 신천지 교회 측은 이들의 숫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인이 아니라는 점과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웠는데요. 정부는 7만 명으로 추산되는 교육생들의 명단 제출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신천지교회 측이 예배 중단과 시설을 임시 폐쇄했다지만 소모임을 통해 추가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김 기자,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환자들 그야말로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의료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네, 가장 우려되는 게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악 병상의 부족 문제인데요. 네. 전국적으로 천여 개밖에 없고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구 경북 지역 유행이 확산되면 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해 음압병상을 늘리고 부족분은 또 추가 구매할 계획이고요. 또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일반 격리병실에 수용하고 이를 위해 시도별 전담병원 지정을 늘려서 병상을 만 개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기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정말 위중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지지, 본물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정치권에서는 대구 봉쇄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줬죠. 네, 지난 25일 열렸던 수석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홍익표 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구 경북에 대한 봉쇄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하여간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분에서도 일정 정도 그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라는 표현이 지역 차단과 또 주민의 이동 제한으로 해석이 돼서 대구 경북을 중국의 우한처럼 고립시키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성남 민심에 결과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야 방역망을 촘촘히 해서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뜻이라면서 사태 진압에 땀을 뺐습니다. 문 대통령까지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훈 기자, 예. 이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최근에 이런 정부의 대응,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집단 발병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과 신천지 교인에 초점을 둔 정부 대응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역학관계를 끝까지 밝혀야 돼요.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옮았지만 바이러스를 갖다 준 사람은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그 고리를 찾아봐야 다음 또 제2의 신천지, 제3의 신천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교훈이 되니까요. 하지만 대구 경북에 집중하느라 다른 지역이 뚫리는 상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도 신천지 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그 지역 검사들이 약간씩은 지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이게 숨어 있는 감염들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쓰고 좀 배율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